4월 24일이네요. 그래서 4월 24일이면 3월 24일. 3월 24일에서 어디서 3월 24일? 아니 뭐야 3월 24일에서 2주 10일. 다음 주부터 시험 대비 시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써놔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2일 전에는 알림을 하도록 하지마. 오케이. 문좀 비켜줄래? 다음 주부터 수업 시험 대비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첫 번째 현재 완료 시제에 대한 것들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링거 한번 훑어보았나요? 발견하였나요? 오케이. 먼저 자, 현재 완료 시제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 우리말이 없다. 됐습니다. 뭐와 뭐를 한꺼번에 얘기하는 거다. 과거와 현재를 네 가지 방법으로 조금 성격이 달라. 어쨌든 이네 가지 선생님 계속 얘기하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죠. 그렇죠? 뭐라고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근데 이네 가지 조금 그러니까 이 차이가 나는 게네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면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도 있죠. 그렇죠? 어떤 동작을 언제 시작했는데? 과거에 시작했는데 그것이 현재까지 계속 된다라고 얘기하면 계속적인 거고. 그쵸? 그 다음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 시간의 덩어리 안에 그 동작을 해본 경험이 있다. 그러면 경험적인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뭐 그냥 과거 시제랑 좀 비슷한 거죠, 이건. 뭐 어떤 행동을 과거에 해서 현재는 완료했다라는 건 완료적인 거고. 그 다음에 과거에 무슨 일을 해서 굳이 현재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도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결과적인 거죠. 그렇죠? 각각의 특징을 좀더 뜯어보면 계속적인 것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더라? 계속적인 용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더라?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죠. 뭐 구체적으로 뭐몇년 동안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뭐 How many years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How long 안에 뭐 How many years, How many months라든지 How many weeks라든지 뭐 how many days라든지 또는 뭐 how many hours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전부 다 how long에 대한 대답인데 근데 how long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방법이 우리가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중에서 또한 가지는 또두 가지로 쓰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3일 동안 for 3 days 이런 게 있었죠. 지금 계속적인 용법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용법 영리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how long에 대한 대답인데 첫 번째 방법은 for 숫자 시간 단위 동안 이런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는데 since가 있는데 이게 또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뭐 2010년 이후로 지금까지 할수 있을 때 since 2010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10살이었을 때 이후로 지금까지 할수 있을 땐 since I was 10 이런 식으로 쓰인다. 라는 것이 계속적 용법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ave been in과 have been to와 has gone to를 비교하면 이세 가지 have been to, have been in, has gone to 중에 계속적 용법과 관련이 있는 게 뭐였습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할 때 뭘습니까? have been in이라는 표현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 용법에 포함될 수가 있었죠. 이 계속적 용법을 다 정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좀 비교적 찾기 쉬워하는 경험적 용법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경험적 용법은 일단 뭐 많이 사용되는 부사들부터 먼저 정리할까요? 그렇죠? 뭐한 번이라도 ever, 뭐 ever 한 번이라도 또는 뭐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덩어리 중에서 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와 좀 반대되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으면 never 이런 게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 녀석도 많이 쓰이죠, before. 그렇죠. 뜻은 전에지만, 네가 이 말을, 뭐, 이 어떤 동작의 과거, 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전에, 동어리적 전에라고 했습니다. Have you ever been to China before? 중국에 한 번이라도 전에 가본 적 있니?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 쓰이죠. 많이 사용되는 부사들의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주로 사용된다. How many times? 또는 뭐, how often?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얼마나 자주, 몇 번이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Once, twice, three times. 뭐 이런 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런 것도 있으면 경험적 용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have been in, have been to, has gone to 중에서 이것과 관계 있는 것은 뭐였다? Have been to였죠. I have been to China before. 난 전에 중국에 가본 경험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경험적 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 완료적인 거 한번 해볼까요? 완료는 주로 많이 사용되는 부사부터 시작해서 말을 쭉 풀어, 하나의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세 가지 답변으로 우리가 정리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쵸? 뭐, 동사도 많이 사용되는 그런 동사들도 있죠. 그래서 너는 뭐, 그것을 벌써 끝냈니? 이런 간단한 문장 해볼까요? 너 그거 벌써 끝냈니라고 묻고 싶으면 have you done 또는 have you finished it yet? 이렇게 물어보죠. 그쵸? 그러니까 이 yet이 완료 시제와 많이 사용되는 부사죠. 너 벌써 그거 끝냈니? Have you finished it yet? 여기에 대해서, 아이고, 그러군요. 벌써 애저녁에 끝냈죠. 이렇게 할 때는, Yes, I have, 어찌 finished, I have already, 아이고, A가 빠졌네. Already finished.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죠. 아유, 이미 벌써 끝냈죠. 이번엔 이 녀석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방금 끝냈으면 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Yes, I have 어찌 finished. Yes, I have just finished it. 이런 녀석도 있죠. 근데 뭐 아직 못 끝냈으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다? I do yes 아니지. No, I haven't finished it yet. Not yet을 쓰는 거죠. 이런 것들 형광펜으로 표시해 보면 뭐 이런 녀석들이 완료적 용법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부사들이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뭐 have been in이나 have been to라든지 has gone to는 완료 시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었고요. 그다음엔 이렇게 쓰지 뭐 공간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리해 볼 녀석은 마지막 뭐야? 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정리할 건 뭡니까? 무슨 제용법? 결과적 용법이죠, 결과적 용법. 결과적 용법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선생님이 뭐 무슨 무슨 문장이 쭉 원래 뭐 현재 완료 시제 무슨 문장이 있었죠. 현재 완료 무슨 문장이 있고 그다음에 so 그러면서 없는데 자꾸 무슨 문장을 쓰는데 여기에 시제가 무슨 시제더라? 무슨 시제더라? 현재 시제 무슨 문장은 우리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들어있는 게 결과적 용법이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선생님이 설명할 때, 현재 완료 시제 설명할 때, 우리말의 현재 완료 시제가 없다라는 설명을 할 때, 뭐, 이 결과적 용법 때문에 가장, 뭐, 우리말과 영어의 가장 큰 차이점이 나타나는 뭐 현재 완료 시제 내에서 우리말과 가장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이 바로 이 결과적 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뭐, 많이 쓰이는 어떤 동사가 있죠? 많이 쓰이는 동사 같은 경우에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I have lost. 이런 것도 있었죠. I have lost it. 그래서 뭐 설명할 때 I lost it과 I have lost it을 비교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녀석은 So I don't have it now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죠. 내가 그것을 잃어버렸는데 어떤 시제적으로 잃어버렸냐면 현재 완료적으로 잃어버렸어요. 그 결과 나는 그걸 현재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I lost it. 이것 둘의 해석은 비슷하죠. 나 그거 잃어버렸어. 나 그거 잃어버렸어. 하지만 이 속에는 현재 그것을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가 없죠. 그냥 과거에 어떤 시점에 뭔가를 잃어버렸다고 얘기할 뿐, 현재 그 물건을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지 않다라는 게 결과적 용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재 완료 시제 전체에서, 현재 완료 시제 전체에서 조심해야 될 게, 현재 완료 시제는 선생님이 맨날 그림 그리면서 얘기했는데, 여기 현재 있고,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여기 과거가 있는데, 어떤 표현이기 때문에, 시간의 동어리적 표현이기 때문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는
when,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틀 전에가 영어로 뭐죠? 이틀 전에 two days ago죠, 그렇죠? 어제, yesterday 이런 것들이죠. last year,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이런 표현들은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조심해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yesterday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났어?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까지 계속되면 yesterday 앞에다 뭘 붙여야 되죠? 뭘 붙여야겠더라? since 이런 거 붙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two days ago 이런 게 있었다. two days ago 이틀 전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틀 전에 뭐 내가 이틀 전에 뭐 했다 했다. 이틀 전에 뭐 학교 과제가 있었다 시작. 학교 과제가 있어갖고 이틀 전에 시작했는데 쭉 계속했어. 또뭐 중간중간 뭐 다른 거 하기도 했겠죠. 어쨌든 중간중간 이렇게 그 과제를 이틀 전에 시작해서 쭉 하다가 중간 하다가 하여튼 이렇게 시간의 동거를 좀 했어. 그러면 내가 그 숙제를 한 거는 이틀 동안 한 걸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 같은 경우에 현재 완료 시제로 넘어갈 때 for two days로 바뀌어야 된다.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죠. How long에 대한. 이런 것들이 현재 완료 시제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서로 관계 있는 것끼리 연결하라고 했는데요. 오케이, I have lost my pencil. 그렇죠? 딱 봐도 그 녀석 사용됐으니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결과적인 문법이죠. 그렇죠? 내가 내 연필을 잃어버려서 so I can't find it anywhere.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요 앞에다가 so를 이렇게 so나 and 같은 걸 넣을 수 있겠죠. 여기 can't find 무슨 시제입니까? 현재 시제죠. 현재 못 찾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he knows London very well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언제 런던을 매우 잘한답니까? 언제 잘한대요? 무슨 시제로 잘한답니까? 그렇죠. 현재 시제로 잘한대죠. 그럼 그가 현재 시제 런던을 잘알수 있는 이유는 he has been there many times.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좀 이따가 there가 뭐 대신 왔는지 얘기해주세요. 그렇습니까? 데어가 뭐 대신 왔는지. He has been there many times. 뭐 해석은 그는 거기에 여러 번 갔다 와본 적이 있다. 가본 경험이 있다. 이런 뜻이죠. 가본 경험이 있으니까 전치사 뭘 달아야 될지 조심해라. 이 얘기인 거죠. 지금 선생님 얘기하는 게.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무슨 적용법이냐면 이게 뭐 뻔하게 경험 적용법인 게 보이죠? How often, how many times, 몇 번이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뭐, 세려보진 않았지만 하여튼 여러 번이라고 대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ora has gone out. 오케이. 그래서 이거 딱 보니까 얘는 뭐라고 쓸까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예요? 결과적인 거죠. 그쵸? 그래서 소라가 뭐 해버렸다? 외출을 해버렸다. 그 결과, 어떤 실내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밖에 있다라는 얘기 하는 거죠. No, she's not here. 그녀는 무슨 시제에 여기 없습니까? 무슨 시제? 현재 시제에 여기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뭘 집어넣을 수 있다? So she's not here 라는 말을 넣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 용법인 냄새가 확 나는 거죠. 그 다음에 I bought the ticket. 내가 표를 샀답니다. 그렇죠? 근데 표를 산게 그냥 산게 아니고 현재 완료적으로 샀어요. 그래서 we are going to the concert. 그래서 우리 이거는 이제 그런 얘기. 이거 그냥은 무슨 시제예요? 그냥은 we are going to the concert 하면 그냥 써 있는 대로 하면 이런 시제를 보고 무슨 시제랍니까? 현재 그렇죠. 진행형이라고 하죠. 근데 전에 현재 진행형 수업할 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뭐도 표현할 수 있다. 뭐도 표현할 수 있다. 뭐도 표현할 수 있다. 뭐도 표현할 수 있다. Well planned future. 그러니까 모든 계획이 끝난 미래도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어. 그걸 의미로 설명하면 얘의 해석은 이 문장만 있으면 이건 뭔 뜻입니까? 우리는 콘서트 가고 있는 중이라죠. 그렇죠? 근데 이 문장하고 연결되면 우리가 뭐 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시제적으로 표를 썼습니까? 현재 완료적으로 샀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뭐냐? so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할 계획이다. 우리는 콘서트에 갈
계획이다. 과거에 샀기 때문에 표를 가지고 있죠. 표에는 몇 시에 공연을 하는지 다 써 있죠. 그렇죠? 그럼 몇 시에 어떻게 그곳에 갈지, 친구랑 여러 명이 오늘 다섯 명이 같이 콘서트 가기로 했다. 그러면 몇 시에 어디서 만나서 어떻게 갈 건지 다 계획을 하겠죠. 그래서 얘는 써 있는 것은 진시지만 진행형 콘서트 가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뜻이지만, 그러나 내용은 모든 계획이 끝난 잘 계획된 이란 뜻입니다. 잘 계획된 미래 있습니다. 미래 시제까지도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얘는 문명법이다. 결과적으로 보게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 위해서 골랐어라. Yes, I've already done them 하고 있죠. 자, already가 있습니다. 그쵸? 그쵸? 그 다음에 have plus pp가 있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나 보니까 already의 위치를 어디에 넣어야 될지 몰라서 틀린 친구가 있던데, already, already나 just 이런 말들이 있죠. already나 just 같은 말들은 누구 들어갈 자리에 들어가면 되겠다. not 들어갈 자리에 들어가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밑에 뭐 어순 문제 미리 좀 답을 드렸고요. 어쨌든 예, 저는 그걸 다 벌써 다 했어요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뭐 이미 예전역에 다 했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have you done the dishes yet 하고 어울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yet의 뜻은 뭐다? yet의 뜻은 뭐다? 그렇죠? 벌써 설거지 다 했니? 라는 질문이죠.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심부름 시키고 물어보는 거겠죠. have you done the dishes yet? 뭐, 다 했니? 그랬더니 yes, I've already done them. 아이고, 예전역에 한참 전에 다 했죠 라고 대답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전부 다 둘 다 완료적 용법이라는 거. 그 다음에 have you found your pencil case? 그래서 너는 뭐 했니? 너의 pencil case를 무슨 시제적으로 찾았니? 현재 완료적으로 찾았니? 라고 묻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용법이다? 결과적 용법인 거죠. 그래서 언제 찾아서 과거에 찾아서 그 결과 현재 가지고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과거에 찾는 행동을 해서 현재 갖고 있냐 라고. 그러니까 이 내용에 did you find your pencil case 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르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did you find your pencil case 는 단순 과거 시제로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냥 과거에 찾았냐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have you found your pencil case 하면 너는 과거에 찾아서 현재 필통을 가지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no, I have to buy a new one 하고 있죠. 자, 여기에 new one. 자, one 하면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 one하고 뭐를 비교했습니까? one하고 뭘 비교했더라? one하고 it을 비교했죠. 그렇죠? 또 뭐하고 once하고 them, they 이런 거 비교했죠. 그렇죠? 자, 여기에 no라고 했죠. no 뒤에 생략된 말은 no, I haven't 가 생략된 거죠. No, I haven't found my pencil case 가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have you found your pencil case 찾았냐라고 물어봤는데 못 찾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못 찾았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자 여기에 선생님 전에 얘기한 적 있죠. I have to buy는 무슨 뜻이에요? 샀어야만 했었다는 이거죠. 이게 샀어야만 했었다고요. I have to buy. 난 사야만 한다 이 말이죠. 새 것을. 자 그러면 찾았냐 물었는데 못 찾았다 그런 다음에 사야 한다 했으니까 자기가 잃어버린 필통을 삽니까? 아니면 종류만 같은 다른 물체를 삽니까? 그렇죠. 종류만 같은 다른 물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까? 만약 여러 개였으면 이걸 써야 되는데 이게 단수이기 때문에 원을 사용하는 거죠. 게다가 어도 있죠. I have to buy a new pencil case. 그 다음에 얘 보니까 이제 선생님 뭐 물어볼 것 같지 않아요? 여기 부분 보니까 선생님 뭐 물어볼 것 같지 않아요? 그치? 그쵸? 그래서 너는 새것 이거 이 대답 듣고 싶어? A new one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at do you have to buy? 라고 묻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have to do, 자, 비교죠. I have
found. 이런 거 있었다. I have found. 여기에다 난 넣거나 묻는 거는 여기다 난 넣으면 뭐가 됩니까? I haven't found고. 이거 묻고 싶으면 뭡니까? Have you found 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난 넣고 싶으면 뭐가 됩니까? 아, 이게 아니지, 참. 여기다 난 넣고 싶으면 뭐가 된다 했어요? I have to buy 난 넣으면 뭐였습니까? I don't have to go. 그 다음에 너는 사야만 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Do you have to buy? 였죠. 착각하지 마시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오케이. 착각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않겠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C. 다음 미출신 부분을 어법상 다르게 고쳐라.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현재 완료 시제에서 조심해야 될건 끊어읽기를 하고요. 자꾸 질문을 던지세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he has gone 했대죠. 그쵸?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쵸?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얘가 틀렸잖아. 그쵸? 이 문장이 하고 싶은 건 이게 없다 칩시다. She has gone to doctor 하면 그 이건 무슨 뜻이야? 자, has gone to 나왔죠? 그럼 그녀는 뭐 했다? 언제 뭐 해서? 과거에 doctor로 가서 그 결과 지금 여기에 없고 지금 어디에 있다? 독도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럼 last year란 대답 듣고 싶고 뭐라고 물을래? When has she gone to doctor?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누누이 얘기하죠, 누누이. 누누이 얘기했잖아, 내가. 어? 얘하고 얘는 공존할 수가 없다고. 맞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이 문장은 그녀가 작년에 독도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언제 갔니? 작년에. 그러면 has gone을 어떻게 고쳐야 되겠어요? 아, has been으로 바꾼다. 저러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 모르겠어. 이거겠죠. 됐습니까? 누누이 얘기합니다. 쿡 찍었잖아요, 쿡. 쿡이랑 덩어리랑 어떻게 같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She went to 독도다. 그녀는 작년에 독도에 갔었다. 됐습니까? 예, 야옹야옹 그만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아, 이거 하지 말자. 그 다음에 Does he have finished homework, his homework yet? 하고 있죠. 이거 내가 하지 말란 짓한 거죠, 이거. 그렇죠?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그렇죠, 이거. Has he finished his homework yet? 해야 되겠죠. 그는 벌써 그의 숙제를 끝냈니? 한참 전에 끝냈으면 Yes, he has already finished. 방금 끝냈으면 Yes, he has just finished. 아직 못 끝냈으면 No, she hasn't finished it yet. 아직 못 끝냈다. 그래서 얘는 완료조 용법이죠. 완료조 용법. 얘는 현재 완료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I have lived here for 1999 하고 있죠. 그러면 누가 뭐 했답니까? I have lived 했대죠.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long? 근데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있다고 쓰면 됩니까?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렇죠. 이거 어떤 것 이후로잖아. 어떤 것 이후로. Since 1999. 좋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When have you gone there? 뭐 도난도라고 써놓으면 뭐 어려운가요? 보겠습니다. When have you gone there? 이렇게 그렇죠? 뭐라고 묻고 싶었어? 언제 너는 뭐 했니? 갔니? 어디에? 거기에. 너 언제 거기 갔니? 안 틀린 것 같지? 틀렸습니까? 우리가 틀렸습니까? 막 싸우고 있지 막. 이 새끼야 니가 꺼져 막 이러면서. 어? 너 뭐야 도대체? 이러겠죠. 누구랑 누구랑. 얘랑 막 싸우고 있겠죠. 그래서 얘는 뭐야? 쿠기야 덩어리야. 얘는 덩어리. 그렇죠. 그럼 얘를 어떻게 붙여야 될까요? 쉬운 방법은? 쉬운 방법 문제 없어. 쉬운 방법. 그렇지. 막 물어야 되는데요. 얘는 어떻게 하지? 그렇죠. When did you go there? 한번 해보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좀 어렵게 고쳐볼까요? 오케이. 자, you have gone 이란 표현이 있습니까? You have gone. 됩니까? 안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표현 되게 어색하다고 그러죠. 왜? You have gone은 뭔 뜻이라서 어색합니까? 그렇죠. 지금 없는 사람하고 대화가 됩니까? 안 되죠. 맞습니까? 물론, 전화기가 발명된 이유로 되긴 되는데, 영어를 사람들이 쓰고 살아온 기간은 몇천 년이죠. 전화기가 발명된 건 언제? 겨우 100년 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여전히 어색합니다. 사람들의 이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안 바뀌어요. 언어 습관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표현은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너는 거기에 몇 번이나 가본 적 있니? 하면 되겠죠. 그렇죠? 몇 번이나 How many times? 너는 거기 가본 적 있니? Been there. 하면 되겠죠. 그렇죠?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here? 이렇게 고칠 수도 있겠고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다 보니까, C의 4번을 풀다 보니까, 내가 아까 전에 물어보기로 해놓고, 아무, 한국 사람이 제일 좋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대어. 그렇죠? 그래서, He knows London very well. He has been there many times. 대어는 그래서 뭐로 바꿔 쓸수 있다? He knows London very well. He has been in London many times.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니까 이렇게 묻겠죠? 자, 이 부분의 뜻이 뭐가 돼야 돼? 그는 런던에 여러 번 가본 적이 있다죠. 그럼 뭐야? 알겠습니까? He has been to London many times. 뭘 설명하고 싶은지 계속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끊임없이 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오케이. 좀 생각해야 될게좀 많죠? 현재 완료 시제. 그럼 왜 많을까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한국 사람들이 현재 완료 시제는 좀 어려워합니다. 처음 배웠을 때. 왜? 우리 말이 없으니까. 됐습니까? 네. 우리로서는 뭐 언제 너는 거기 갔니? 뭐, When have you gone there? 이거 언제 너는 갔니 거기에? 잘될것 같아. 이거 안 된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써먹으려고 지금 써먹으려고 끊어읽기를 시킨 거야. 알겠습니까? 거기에서 뭐 이제 토핑 하나만 더 얹으세요.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얘랑 어울리니 안 어울리니?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에밀리는 어찌 이미 벌써 무엇을 그녀의 자전거를 뭐 했다 수리했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이런 거 있으니까 당연히 무슨 증후법이다. 완료 증후법이고 그래서
already를 넣는 게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아까도 설명했듯이 already, just 이런 것들이 들어갈 자리는 어디라고? not 들어갈 자리라 했죠. 그러면 Emily has not일 테니까 has already. A 자꾸 빼먹네. repaired 하면 되겠죠. repaired 무엇을? her bike 하면 되겠죠. Emily has already repaired her bike. 잠깐. 그러면 에밀리가 벌써 고쳤니라고 물어봤겠죠. Has Emily repaired her bike yet? 이라고 물었을 때에 대한 대답이겠죠. 그다음 계속해서 누구는 탐은 어찌 아직 어디에 도착해 뭐 하지 않았다 도착하지 않았다 아직 안 했다 하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탐이 아직 도착 안 했으니까 탐 hasn't arrived where at the station 어찌 yet 하면 되겠죠. Tom hasn't arrived at the station yet. 뭐라고 물었겠다. 뭐라고 물었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거다. Has Tom arrived at the station yet? 이라고 물었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무슨 용법이다? 완료조 용법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학기가 시작되고 이제 중간고사 치기 전까지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께서 아주 급하게, 그렇죠. 이제 해봤자, 아까도 얘기했는데 다음 주부터 우리는 수험 대비 기간 들어가요. 45일 정도 남은 선생님이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학교 선생님들이 내가 봤을 때이 짧은 시간에 과연 4월 며칠이더라? 4월 20 며칠인가? 4월 중순, 아니면 뭐 하여튼 중순하고 하순 사이였던 것 같아. 기말고사, 중간고사가. 그러면 해봤자 한 달하고 얼마 안 돼. 그렇습니까? 그 기간 동안 과연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뭘 가르쳐야 되냐면 관계사하고 현재 완료시제를 다 소화시킬 수 있을까 제대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학교 선생님들은 문법적 용어를, 왜냐 학교 선생님들은 뭐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 선생님들은 왜냐하면 누구라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법적 용어를 씁니다. 뭐이 현재 완료 동사니 명사니 형용사니 뭐 과거 분사형이니 뭐 이런 얘기들을 자꾸 쓰시는 게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설명하면 문제점이 뭐냐면 여러분 잘못 알아들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 번역을 해서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라고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은 분명 다시 문법적인 용어를 써서 설명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아직도 현재 완료 잘 모르겠다 아니면 관계대명사 관계사 파트를 잘 모르겠다 하면 내가 설명 저 학교 선생님이 설명했던 저거를 내가 뭐라고 설명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는 앤드레아를 만난 경험이 있니? 에버 딱 보이죠? 경험적 용법이죠. 오케이. 누구는 앤드레아는 누구를, 아니 너는 누구를 앤드레아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뭘 해본 적 있니? 만나본 적 있니? 그러니까 너는 한 번이라도 만나봤니? 아참 물어봐야 되니까 Have you ever met Andrea?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꼭 물음표 해야 되겠죠? 물음표 안 하면 틀리겠죠. 왜? 뭔일 있었어? 셋다 물음표 안 했어요. 아, 셋 다? 아, 셋다 묻는 문제인가요? 하나만 묻는 문장이에요. 있습니까? Have you ever met Andrea before? 막 여기다 전에라는 말 이렇게 많이 넣는 거 좋아합니다. 그렇죠? 여기는 없지만 넣을 수 있겠다. 있습니까? 만나본 적 있으면 yes I have, 없으면 no I haven't. 그 다음에 이제 대화 파트에서도 이런 시험 문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A가 이렇게 물어요. Have you ever met Andrea before?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B가 대답을 yes I do, yes I did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도 꼭 알아두세요. 자, 이거를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은근슬쩍 여러분들한테 계속 반복해서 뭔가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틀리지 않게 위해서 선생님이 자꾸 한 방법은 뭐냐? 생략, 대답 속에 생략된 말이 뭔지 자꾸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했었어요. 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 수 있다? Yes, I have다. 왜? Yes, I have met him이니까. 됐습니까? 생략된 말을 생각하는 버릇을 들이면 그런 문제 가지도 않은 문제, 사기꾼들한테 걸리는 게 않습니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누구는 우리는 얼마 동안 10년 동안 누구를 서로를 영사 서로를 뭐 했다 알고 지냈다 쭉 알아왔단 얘기죠. 그렇습니까? 이 어순이 잘안 되는 친구가 있습니다. 어순이 있습니까? 일단 10년 동안 있으니까 얘는 지금 얘기하면 무슨 용법이냐 하면 계속 또 용법이겠죠.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는 쭉 알고 지냈어요 이러겠죠? 우린 쭉 알고 지냈어요. We have known.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om에 대한 대답을 보겠죠. 누구를? Each other를. 그 다음 how long에 대한 대답 보겠죠. For 10 years. 안 되겠죠. We have known each other for 10 years. 그래서 for 10 years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How long have you known each other? 라고 묻겠죠. 또는 뭐 구체적으로 몇년 동안이라고 묻고 싶다면 for how many years 이렇게 묻을 수 있습니다. How many years 또는 how long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문제가 이 문제 많이 좀 시켰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끊어 읽기부터 할게요. 누구는 그나 그는 언제부터 3살 때부터 이 말은 영어에서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발로 치면 되겠죠. 무엇을 듣고 계세요? 뭐 해왔다? 좋아해왔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뭔지부터 먼저 한번 따져볼게요. 그는 3살 때부터 계속 접근해서 좋아했으면 뭐 이거 있으니까 당연히 무슨 말을 드리겠다? 계속적으로 드리겠죠? 그쵸. 계속적으로 질문으로 사용되는 것은 how long이고, 여기서는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이거죠. 그쵸? 자, 그러면 다시 계속적 용법을 되돌려서 생각해보면 계속적 용법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고,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방법은 몇 개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쵸? 10년 동안, for 10 years. 이런 방식도 있고, 또 뭐였습니까? 두 번째 방식은? since가 두번 맞았죠. since 어떤 것. 그쵸? Since last year. Since 1999. 이것도 있었고, 또 뭐도 있었더라. Since 어떤 게 있었나요? Since I was 3 years old. 이런 것도 있었고. 됐습니까? 네, 갑자기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할까? 그러면, 그는 3살 때부터 계속 초콜릿을 좋아했다. 이런 게 학교 시험 문제에 나오면, 여러분들은 센스 있게 여기 뭐가 생겨졌다? 그렇죠. 그는 그가 3살일 때부터 계속 접근해서 좋아했다. 이게 보여야 돼요. 주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쉽진 않죠. 자꾸 풀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나라고 뭐 처음부터 알았겠네. 맞습니까? 자, 그럼 일단 그가 쭉 좋아, 계속, 시간의 덩어리적으로 좋아했죠. 그렇죠. 그럼 그가 시간의 덩어리적으로 좋아했습니다. He has loved what? Chocolate. 그 다음에 이제 붙이면 되겠네요. 뭐 붙일까요? Since he was 3 years old. 막 3만 써도 되겠죠. He had loved chocolate since he was 3 years old. 무엇을, 문제들이, 각각 문제들이 여러분한테 어떤 지식을 가져가고, 각각 문제마다 의미가 다르죠. 이 문제는 이거 배우고 났더니 이 문제가 나왔구나. 각각의 문제들이 여러분한테 말을 겁니다. 너 이거 배웠잖아.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야. 누가 그 문제들과 대화를 꼭 나눠보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바닥 때려야 될것 같은데.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고. 오케이. 그래서 철저히 대비해서 현재 완료 시제 2차 시험 한번 멋지게 쳐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관계사 파트 이어서 갑니다. 자, 지금은 선생님이 되게 천천히 가면서 막 같은 얘기 자꾸 반복합니다. 그렇죠? 정리하자면 우리가 지금 배우
우리가 지금 이제 막 공부를 막 하다 보면 막 수학도 공부하고 뭐 이것도 공부하고 막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 여긴 어디 난데도 모를 때가. 그래서 자꾸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자꾸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크게 뭐라고 하면 선생님이다? 아니야, 그냥 관계사라고 합니다. 관계사에는 뭐로 나뉜다? 관계, 대명사와 그 다음에 관계, 그쵸, 분사로 나뉜다. 됐습니까? 뭐 어쨌든 쉽게 가자. 뭐 이 관계사라는 말 되게 싫어 나. 여러분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고. 그럼 이거 다시 바꾸면 관계사란 녀석은 이것든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 이거 둘의 공통점은 내가 잘 안다 라는 말을 뭐로 바꾸겠다? 내가 잘 안다, I know well 이런 말이 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얘기야? 내가 잘 아는으로 바꾸겠다. 것이 아니고 내가 잘 아는. 어떤 학생? 그래서 원래 누가 뭐뭐 한단데 누가 뭐뭐 하는으로 바꾸겠단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원래 누가 뭐뭐 한다였는데 누가 뭐뭐 하는, 주어와 동사가 있는 거죠 원래는. 그렇죠? 주어와 동사가 있는데 다른 쓰임새로 바뀌는 걸 보고 구라 그런다 했어요? 절이라 한다고 했어요? 절이라고 한다 했죠? 근데 무슨 시 역할하기 때문에? 어떤 시 역할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관계사라고 하는 파트는 무슨 절을 만드는 훈련하고 있다? 형용사 절을 만드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우리의 번지수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코. 네. 숙제는 고사에 끼워놨네. 예, 안녕하세요. 자, 다시 번지수를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 누가 뭐뭐 한다 이렇게 해서 뭐 나 오늘 아침에 뭐 어떤 사람을 만났다. 그렇죠. 그 사람은 나는 뭐 아니 나는 어떤 뭐 여자아이를 만났다. I met a girl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걸은 걸인데 어떤 걸? 내가 잘 아는, 내가 평소에 좋아하고 있던, 뭐 이렇게 말하는. 누구자 나면 나는 그녀를, 아니 나는 어떤 소녀를 만났어요. 그리고 저는 그 소녀를 좋아합니다. 이거 두 개 합쳐버리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오늘 만났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그걸 막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동네가 무슨 동네냐면 그런 동네.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치는데 한 문장이 어떤 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 녀석, 여기에서 이제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은 뭐라고 불리는 거?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하죠. 관계 대명사 덩어리든 관계 부사 덩어리든 전부 다 이렇게 표시하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어떤 시에 꾸며 받는 뭐가 있어? 여기에 앞에 명사가 하나 있죠. 명사가. 그렇죠? 얘를 보고 이름은 선행사시라고 한다 했죠. 그러면 관계 대명사하고 관계 부사의 차이점은 이 명사가 끌려 들어갈 때 아무것도 안 달고 명사 그대로 들어가면 여기에 대시나 이 녀석이 사물이면 위치나 사람이면 호나 호미나 부스 같은 것들이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이 녀석이 일부 끌려 들어가는데 뭘 달고 들어가? 왜냐하면 여기 들어갈 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대화가 Y에 대한 대답으로써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I live the house야. I live in the house야. In the house. What a day. 그렇죠. What a time. 그렇죠. 그렇습니까? 뭐 달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여기에 뭐 위치나 대시나 꿈이나 꿈이나 이런 못 쓰고 뭐 when에 대한 대답으로 서툴 끌려다라는 얘기를 낼 수 있는 거고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서툴 끌려다라는 얘기를 쓰고 how에 대한 대답으로 how를 쓰겠다. 오늘 배우고 그러면 why에 대한 대답으로 뭐라고? why 여기 Y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잠깐. 선생님 전에 이런 얘기 한 적 있어. I bought this for you. I bought this. 내가 bought 해서 무엇을 this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자, 이 문장의 뜻은 나는 이것을 샀죠? 그래서 너를 위해 샀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 물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For whom did you buy this? 라고 할 수도 있지만 Why? 그렇죠. Why did you buy this? 라고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죠. 왜 샀니? 됐습니까? 그럼 갑자기 얘기는 왜 할까? 설명할 때 뭔가 나오기 때문이겠죠.
알겠습니다. 자, 관계부사 why와 how에 대한 비판입니다. 관계부사 why는 선행사가 더 reason 등의 이유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뭐, 또 더 reason의 뜻이 뭐예요? 이유죠. 그렇죠. 그렇죠. Please tell me the reason why you said goodbye to me. 그렇죠. 뭐, 서로 어떤 상황입니까? 잘 사귀다가 헤어지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우리 이제 헤어져. 잘 가. 다시 보기 싫어. 그러니까 여자애가 남자애를 타면서 다시 보지 말자. Goodbye. 그러니까 남자애가 여자한테 Please tell me the reason why you said goodbye to me. 라고 얘기하는 거죠. 명령문이죠. 제발 나한테 좀 말해달랍니다. 그렇죠? 뭘 말해달래요? 이유를 말해줘. 이유는 이유인데 누가 뭐 했던 이유? 네가 나에게 안녕이라고 뭐 했던 이유? 말했던 이유. 어떤 이유? 이게 어떤 시죠? 그러니까 이거 다 없다 칩시다. Y부터 시작해서 다 없어. Y부터 시작해서. 넌 나에게 안녕이라고 작별 인사를 봐줘. 그렇죠. 근데 얘는 그러니까 왜 작별 인사 했니가 아니고, 그렇습니까? 이건 왜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뭐 때문에 얘가 이렇게 그렇죠? 이유는 이유인데 얘는 뜻이 없고 그냥 네가 작별해 나에게 했다를 네가 나에게 작별해서 했던이라는 어떤 뜻이 되겠다라는 사인으로 Y가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왜 Y를 써야 되는지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면 어떡하죠? 왜 굳이 Y가 와야 될까? 자, 이걸 증명하는 과정은 얘를 뭐로 바꿨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그거 할때 어떻게 알아야겠지? 제가 지금 하는 두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뭐 해라 두 문장으로 나누라는 얘기나 얘를 이 속에 집어넣어라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둘로 나누면 Please tell me the reason. 나한테 얘기해줘. You said goodbye to me. What the reason? For the reason. For the reason이 뭔 뜻이에요? For you가 뭐였어, 아까? 그렇죠. 널 위해서, 너 때문에 이 말이죠. 그 for the reason은 그 이유 때문에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방금 뭐한 거냐? 얘를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얘기하는 거죠. 그 why를 뭐로 바꿔 쓸수 있겠다. For which로 바꿔 쓸수 있겠죠. What the reason? For the reason. What the time at the time? What the day on the day? What the place at the place? 또는 in the place. 이건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만약에 앞에 the room이 있다 치자. 그러면 the room은 at the room으로 끌려 들어가나요? in the room으로 끌려 들어가나요? 그렇죠. 그때는 in which겠죠. 그렇죠? 알겠습니까? at와 in은 조금 뭘로 끌고 들어가냐에 따라서 at which가 되기도 하고. 지금은 why를 배우고 있습니다. why는 항상 for which로 바꿉니다. for the reason이니까.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how에 대한 얘기 할 건데요. 뭐 이때 뭐 어쩌고저쩌고 이건 아직은 신경 쓰지 마. 알겠습니다. 뭐 이거 눈에 좀 아직 안 보인다 쳐. 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이분이 보지 마세요. 일단 관계부사 how는 선행사가 the way 등의 방법을 나타낼 때 쓰면 way가 길 말고 방법이라는 뜻도 있죠? 그렇죠. 이거 설명 필요 없습니다. 이거 좋은데요. 자, No one knows how the pyramids were built.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No one knows how the pyramids were built. 그러면 no one knows. 누가 뭐 한답니까? 그 누구도 모른대죠. 그렇죠? 뭘 모른대요? 피라미드가 그렇죠. 아, 그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어졌는지가 아니고요. 자, how에 대해서도 이런, 자, 전부 다 또 다시 얘기할까요? what에 대한 얘기, what 뒤에 묻는 문장 오면, what do you like는 뭐지만, 넌뭘 좋아하니이지만, what do you like는, you are like 하는, 그쵸, 것이라고 그랬죠. 그쵸? when do you get up 하면, 넌 언제 일어나니이지만, when you get up은 네가 일어날 때죠. 그렇습니까? 그럼 how도 똑같습니다. how도 이렇게, how the pyramids were built 했으니까, 피라미드 were built 됐던 방법이죠. 됐습니까? 그 누구도 모른대요. 뭘 모른대요? 방법을 모른답니다. 그렇죠.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 피라미드가 건설되었던 방법. 물론 해석은 어떻게 건설됐는지 모른다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일부러 얘를
피라미드가 건설됐던 방법을 모른다로 하기로 약속합니다. 왜? 얘가 뭐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 얘가 관계 부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은 둘다 똑같아요. 됐습니까? 근데 어떻게 건설됐는지 모른다 하지 말고, 피라미드가 건설되었던 방법을 모른다 하기로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문장은, 자, 이걸 가지고 먼저 설명할게요. No one knows. 이거 일단 틀린 문장이긴 한데 왜 틀렸는지 좀 이따 얘기할게요. No one knows. 그럼 누구도 모릅니다. 뭘 모릅니까? 방법을 모르죠. 그렇죠. 방법은 방법인데, 자, 얘가 지금부터 무슨 시 시작하겠다, 어떤 시 시작하겠다는 사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how 없이, how 없다 치자. how 앞에 다 없다. 그럼 피라미드 were built. 그럼 피라미드가 뭐였다? 건설되었다. 근데 얘 때문에 되었던, 이랬단 말이야. 건설되었던. 그럼 왜 how를 써야 되느냐? 앞에 뭐가 있기 때문에? the way가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the way를 집어넣으면, 또는 이걸 두 문장으로 나눠보면, how 대신에 뭘쓸수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얘는 여러분들 많이 안 써먹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배우면, 두 문장을 나누면, 그 누구도 방법을 몰라요. No one knows the way. 더하기, the pyramids were built, 뭐더웨일까? 그렇죠. In the way에요. In the way. 그런 식으로가 뭐다? 그런 식으로. In the way. 됐습니까? 그런 방법으로가 뭐다? In the way. 그러니까 how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in which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뭐는 없다? 그런데 이 세상에 뭐는 없다? 뭐는 없다? 는 없습니다. 그냥 이건 안 써요. 그렇습니까? The way how는 없어요. The way how는 없어. 뭐 하거나, 그냥 how만 쓰거나, 아니면 how를 없애고, the way만 씁니다. 이건 말버릇이에요. The way how는 없어. 뭘 없다고 말을 해야 돼. 그래야 기억이 나. 뭐가 없다고? The way how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The way how는 절대 안 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the way만 쓰든지 how만 쓰든지 둘중 하나만 써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the way how 할때큰 소리가 발음되기 어려운 그그 the way 할때후 했는데 또또한번더그 하려니까 숨 차잖아. the way 이 하면서 숨을 내뱉잖아. 또 how 하려니까 힘들어. 그렇죠? 내 폐활량이 모자라. 그래서 안 하긴 했나 봐. 그렇습니까? 뭐래? 대신 뭐는 되느냐? The way in which는 됩니다. 됐습니까? 둘중 하나를 생략해야 되지만 The way in which 하면 둘다쓸 수가 있습니다. No one knows the way in which the pyramids were built는 가능한 표현입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관계사 파트가 거의 끝이 난것 같은데요. 여기 72 없지? 있나? 없네요. 일단 여기 문제에서 뭐 어려운 거 있나? Tell me the reason how prices go up and down. 뭐 up and down, go up and down 알겠죠?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go up and down이라 하죠. Price가 뭐예요? 프라이즈인가요? 가격이죠, 가격. 그다음에 everyone wants to know the way why she lost her weight. lost her weight. lose one's weight. 이거 외워야 되는 수거죠? lose one's weight가 뭐예요? lose one's weight. 살 빼다죠, 살 빼다. 그냥 lose her weight인데요. 수거로 외울 때는 lose one's weight라고 하잖아요. 그때그때 알맞게 쓰라고. Please let me know the way how you solve the problem. 라고 하고 있네요. Let me know가 뭐예요? Let me know. 그러면 Let me know가 뭔 뜻일까? 네, Let me know를 찾아보세요.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Let me introduce myself 하고 뭐 똑같지 않을까 보이네.
이걸 그냥 예문만 찾아보면, 이걸 찾아본, 혹시 여러분도 아직 뭐 그런 거잘 모른다면,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그걸 열면 되겠죠. 네이버, 아니면 네이버 사전 같은 앱이 깔려있으면 되겠죠. 그래갖고, 입력창에다가, Let me, 쓰면 나올래요, 답이. 안 나옵니다. Let me know 하면 문장이 예문이 쭉 나오죠. 그쵸? 그럼 예문을 쭉 읽어보면, 아, Let me know가 이런 뜻이구나. 이걸 알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Do you know the reason which I was interested in the flag? flag가 뭐죠, flag? 그렇죠, 깃발이죠. 그렇습니까? 그럼, national flag는 뭘까요? national flag. national flag. 국기죠, 국기.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what is the name of Korean national flag? 아, 퇴극기라고 한국 사람이 얘기할까요? 퇴극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don't know the reason. Tony got angry for that reason. 코더리 좀 보네요. This is the way we use chopsticks in that way. In that way 보네요. Tell me the reason. You were absent for that reason. Absent. 뭔 뜻인지 알죠? 모르니까. 뭔 뜻인지 모르면 그것도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말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반대말 어떻게 찾아요? 반대말 찾는 요령은 absent의 뜻을 일단 모르는 사람은 사전에다 absent를 치죠. 그럼 뭔 뜻이 나오겠죠, 한글로. 그렇죠. 그럼 한글로 뭔 뜻이 나오면 이번에 입력창을 거기에 absent를 지우고 내가 방금 찾은 뜻의 한글 반대 뜻을 치면 단어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에 Can you tell me the way I can travel with my dog safely in that way? 라고 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네가 인형 만든 방법을 좀 말해줄래? 소라는 둘다이 소고기 요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소라는 여자고요. 그는 딴 사람이겠죠. 소라가 그거 아니니까 어떤 남자가 소고기 요리하는 방법을 안다는 얘기겠고요. 동물들이 위기에 처한 이유를 너는 알고 있는 이유겠죠? 나는 파리 우리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 어떤 이유? 파리 우리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언제 가입할까? 언제 모른다? 따져봐야 되겠죠. 맞습니까? 네가 그 귀여운 강아지 얻은 방법을 말해줘. 언제 얻었다? 언제 말해줄 수 있는지 따져봐야 되죠. 그렇죠? 자, 슬슬 한 문장 안에 주어 동사가 몇번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렇죠. 최소 두번 등장하죠, 지금. 줄을 잘 세워야 되겠죠. 맞습니까? 네, 줄을 잘 세운다는 얘기는 시제일치를, 그리고 뭐, 미리 말씀드린 게 시제일치라는 건 똑같은 시제로 만드는 게 시제일치가 아니에요. 말이 되도록 정리하는 게 시제일치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의 생략이 있었듯이 관계부사의 생략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얘는 뭐 설명을 볼게요. 관계부사의 선행사가 the place, the time, the reason 등 특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 때는 그 선행사를 생략하고 나뉘네요, 설명이. 일단 한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관계부사 앞에 선행사가 있을 때는, 관계부사 앞에 선행사가 있을 때는, 관계부사, 여기에 지금 설명이 좀 빠진 것 같은데요. 관계부사 앞에 이런 녀석들 말고 뭘 가진 선행사가 있을 때, 특별하다기보다는, 없으면 전달 안될 의미를 가진, 좀 말이 기네요. 됐습니까? 없으면 전달되지 않을 수 있는 의미를 가진 뭐가 있을 때, 저는 그걸 그냥 줄여서 그러면 특별함이라고 할게요. 특별한 선행사가 있을 때는 거꾸로 관계 부사를 생략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뭔 소리 잘 모를 때는 얼른 예문을 보는 게 제일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the reason이 생략되어 있네요. the reason. 됐습니까? 그럼 the reason이 왜 생략되었냐? That's the reason why I was late for the meeting. 저게 뭡니다.
뭐라고 막쭉 얘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 앞에서 쭉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 이 문장이 온 거야. 뭐 어쩌고저쩌고 뭐 오다가 막자 빠져가지고 막 코가 깨져가지고 막 병원에 갔었어요, 선생님. 그런 다음에 이제 That's the reason I was late for the meeting. 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내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상황이 뭐다? 이유다. 이유는 이유인데, 자, why는 왜가 아닙니다, 절대로. 왜가 아니고, I was late for the meeting만 해석하면 내가 회의에 지각했다죠. 근데 얘 만나서 뭐된 거예요? 내가 회의에 했던 이유입니다. 근데 the reason이 뭔가 특별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 why를 사전 찾아보면요. why를 사전 찾아보면 뭐라고도 나오지만 왜라고도 나오지만 이번쯤 이번이나 하여튼 하면 무슨 뜻도 있다. 무슨 뜻도 있다. 이유란 사전적 뜻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럼 어차피 똑같은 단어잖아. 그렇죠? 어차피 똑같은 단어고 얘가 이유란 뜻이 이유라는 뜻을 갖고 있다면 이긴 녀석을 쓸 필요가 굳이 없겠죠. 그래서 that's why I was late for the meeting. 해도 된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생략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the day when I left Seoul was very cloudy. 얘를 끊어 읽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그냥 얘기하면 그날이 매우 어땠다. 흐렸다 이 말이죠. 그날은 그날인데 누가 뭐 했던 그날? 내가 서울을 떠났던 그날. 그러면 거꾸로 이번엔 도데이를 생략한다 그러면 만약에 도데이가 생략 잘못 이게 잘못된 건데 도데이가 생략됐다 치자. 그러면 When I left Seoul was cloudy는 마치 어떤 느낌이 드느냐? 서울을 이상하게 쓰시면 서울이라고 봐주세요. 서울 떠났는데 왜 쓸까? 그치? 됐습니다. When I left Seoul, I was happy. 내가 이때 when은 전혀 다른 뜻이죠. 그쵸? 이때 when I left Seoul, I was happy 할때 when은 뭔 뜻이에요? 내가 서울을 떠났을 때 나는 행복했다라는 뜻이죠. 그쵸? 그러니까 자, when으로 시작하니까 when이 마치 뭐처럼 느껴진다. when이 마치 뭐처럼 느껴진다. 접속사처럼 느껴지는 말이야. 그렇습니까? 그런 일을 뭐 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The day when I left Seoul was cloudy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생략할 것 같으면 The day was very cloudy의 느낌이 나도록 The day I left Seoul was very cloudy 라고 할수 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예문의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요. 지금 설명했던 것들을 조금 정리해서 이 글에 설명했던 거에 맞게 선생님이 예문을 좀 바꾸면 이런 문장이 있고 그다음에 거의 비슷해 보이는 동작 수준이었어. It is the place where the king was born. It is the palace where the king was born. 이렇게 했어요. 됐습니까? 그럼 위에 문장에서 뭘 생략할 수 있을까? 그렇죠? 뭘 생략할 수 있겠어? The place를 생략할 수 있겠죠. 그렇죠? 왜? 얘랑 어차피 같은 뜻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너 같으면 짧은 거 생략할래? 긴거 생략할래? 긴거 생략하겠죠. 그렇죠? 근데 It is the palace where the king was born. 이건 뭔 뜻이야? 이곳이 뭡니까? 궁전입니다. 궁전은 궁전인데 누가 뭐 했던? 왕이 태어났었던. 그렇죠? 이번에는 뭐가 생략할 수 있겠어? 어느 걸 생략할 수 있어? The palace 생략할 수 있겠어요? 없죠. 왜? 뭘 담고 있어? 정보를 담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뭘 생략할 수 있다? Where를 생략한단 말이에요. This is the, it is the place the king was born. 이런 식으로.
왜, 성빈이 머리 아파? 아, 어려워서? 괜찮겠어? 알겠습니까? 어떤 경우에? 자, 이거는 어차피 얘가 내가 다 특별한 거 아니야? 그냥 잘못했잖아, 이거. 그쵸? 그러니까 이거 증거 없어요, 이거. 근데 이번에는 어떤 궁전을 설명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 궁전을. 이곳이 바로 왕이 들어간 궁전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정보를 담고 있잖아. 그쵸? 난 외국인이 생전 뭐 한국 건물 같은 구경도 못 해본 외국인이 왔다 치자. 그쵸? 보면 뭐그 한옥집 같은 거그 사람들 보기엔 뭐다 한옥집 뭐 비슷비슷할 거 아니야. 그 외국인이 보기에 우리가 보면 아 저기 경복궁이야 이런 거 배워서 알잖아 사진도 보고. 그쵸? 그러면 아 이건 경복궁이니까 이건 팰리스야 라는 걸 알지만 외국 사람들이 보면 뭐다 그냥 똑같은 전통 가옥에 가면 있는 집들하고 비슷하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들한테 어떤 정보를 줘야 되겠어? 그 사람들한테 정보를 줘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설명하면 어떤 의미가 따라가니까 얘를 설명하면 이걸 뭐라고 둘다쓸 수도 있고요. 위에 것도 둘다쓸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결국 이 부분을 정리하면 결국 뭔 얘기하고 싶으냐?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뭐할수 있다라는 얘기한 거다. 그냥 할 수도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런데 생략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지금 관계사라는 파트를 공부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긴 글에서 관계사가 막 생략된 문장이 쫙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얘를 보고 지금부터 뭐라도 찾겠는데 이거라도 찾겠죠. 그렇죠? 이거라도 찾겠는데 이런 것들이 생략된 문장들이 나타나는 거 여러분들은 지금은 아직 연습이 덜 됐기 때문에. 아,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시작합니다, 관계사가. 그러니까 이거 어떤 식으로 처리가 잘 돼야 돼요? 그렇습니까? 이제 생략 안 하는 게 여러분 입장에서 조금 더 낫겠죠, 긴장을 해서 갖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A에서는 생략할 수 있으면 yes, 없으면 no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냐, 아니냐를 살펴보면 되겠어요. 있습니다. 풀어보시고요. 그다음에 뭐 특별히 뭐 take a medicine 모르진 않고 뭐 grow up 뭐 하답니까? grow up 어른이 되다죠. grow vegetables가 기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cross 알 거고 safely 알 거고 explain 뭐 하다. Can you explain the reason why you don't like Bob? 하고 explain. 뭡니까? 모르는 사람들 찾아오세요. 화요일은 어떤 날이다? 내가 수영 강습 받는 날이다. 자, 피아노 수업 받다가 뭐죠? 피아노 수업 받다 할때 쓰는 동사가 뭐죠? 네, 이 공원이 그녀와 강아지를 잃어버린 장소다. 그녀와 강아지를 언제 잃어버렸겠어? 그러니까 나는 그 콘서트 간 날을 언제 갔던 날을 과거에 갔던 날을 현재 못 잊겠다. 제인이 그에게 전화한 이유를 제인이 언제 그에게 전화한 이유? 과거에 그에게 전화했던 이유를 언제 말해줄 수 있겠니? 현재 말해줄 수 있겠니? 그 다음에 내가 수영 강습 봤다. 이건 팩트죠. 그렇죠. 현재 시제겠죠. 아유, 힌트 너무 많이 준다. I can't remember the day Bob will leave for New York. 생략된 문장이 없었더라. 자, 그러면 C는 여러분들이 뭐만 하면 될지나,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를 잘 따라와서 뭐만 표시할 줄 알면, 요것만 표시할 줄 알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이렇게 보고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거네. 그리고 요 앞에다가 이게 생략됐군요. 근데 조심해야 될건 앞에 그러니까 앞에 요 앞에 뭔가 명사가 하나 있죠. 그쵸? 요 명사가 하나 있는데 명사를 뒤에 집어넣을 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뭐 when이 생략될 수도 있고 where가 생략될 수도 있고 how가 생략될 수도 있고 why가 생략될 수도 있겠죠. pollution이 뭐예요? pollution 이상한 단어 자꾸 하지 말고, 뜻은 뭐였지? 오케이, 찾아보시고요.
2학년 정도는 이제 알아야 되는 어휘입니다, 포문서 정도는. 뭐, dying 같은 경우에 뭐에다가 ing 붙이면 이렇게 생기는지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this is where Kevin spends his free time sleeping. 네, 이곳은 그 사고가 일어난 장소다. 자, 이곳이 장소입니다 할 때는 현재 시제로 얘기하는 거니까, 현재 시제겠죠? 사고가 일어났던 건 언제겠죠? 일어나다, 발생하다, 다들 아실 거고요. 팀은 그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언제 말하지 않았냐? 과거에 말안한 거죠? 그렇죠? 언제 나타나지 않았어요? 과거에 안 나타난 이유로 과거에 말안한 거죠. 그러니까 쇼업의 뜻은 뭐겠어요? 쇼업. 쇼업이 뭘것 같아요? 쇼업이 뭘것 같아요? 자, 이거는 A로 시작하는 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A로 시작하는 말의 반대말은 this로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보자. 간에 이거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우리 둘다 같이 할게. 이거는 내가 니 냄새가 나 너무 이쁘잖아. 니가 이제 공부하는 습관이 안돼 있어. 이제 지금 이쪽에 있으면 공부하는 습관, 여기까지 오늘 붙이려고 하는 거 아니면 나중에 오늘 당장이 아니라 붙이지 않다는 거야. 그럼 네가 어디를 복습하, 네가 어디를 복습하면 여기를 막 복습할 거 아니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여기까지 붙이겠으니 너무 많아. 포커스 28에서 포커스 28가 아니라 50에서 포커스 28까지 풀어놨어야 되는데, 그치? 오케이. 다음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 who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써라. 자, 이거 어떻게 푼다고 했어요? 첫 번째, 우리말을 해달라고 했죠? 두 번째, 한 문장으로 우리말을 만들라고 했죠? 세 번째, 뭐래? 반복된 것을 찾으라 했죠? 좋습니까? 그 다음에 뭐, 반복된 것을, 얘가 사람이니, 사물이니, 지금 후하고 있으니까 다 사람이겠죠, 반복된. 난 지금 1번부터 몇 번까지 했어요? 1번부터, 여기 1번부터 4번까지 있는 문제. 내가 진짜 왼쪽 손모가지를 거는데, 반복된 건다 사람이야. 좋습니까? 아니면 어떡하지? Once there was a king, he had a beautiful wife. 한때 왕이 있었다네요. 그쵸? 그럼 뭐가 있었, 그에게는 뭐가 있었다? 그에게는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대죠. 그쵸? 그럼 한 문장을 하면, 한때 아름다운 아내를 가진 왕이 있었습니다. 이거죠. 자, 지금은 연습이기 때문에 맨날 뒷문장이 앞문장 꾸며줍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방금 뭔짓 했냐? 우리가 한 문장으로 해석하면서 이거 정한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뭐 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 뭐 하라고 했죠? 반복된 것 찾기.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 뭐로 바꿔 쓸수 있어? 후 또는 Who 또는 Who 또는 That 됐습니까? 자, 그럼 바꿨어. 그렇죠? 여기 후하고 있으니까 후 합시다. 그 다음 뭐 해야 되지? 관계대명사라고 하죠. Who나 That을. 관계대명사가 이 안에 제일 앞에 있는지 봐야 되는데 제일 앞에 있죠. 왜? 주격 관계대명사라서. 됐습니까? 그러면 제일 앞에 있는 순간 뭐 하러 들어갈 준비 끝? 꾸며주러 들어갈 준비 끝. 그래서 이렇게 밑줄 친것 중에서 변한 녀석을 보고 관계대명사라고 그러고 얘를 보고는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선행사라고 하죠.
유치원이야 여기가. 뭐 머리에서 나온 대로 내가 이거 세 글자. 몇 글자죠, 여러분? 뭐 이거 하는 시간입니까? 선행사라고 하죠. 그래서 합치된 문장은 뭐다? Once there was a king who had a beautiful wife. 그랬듯이 한때 아름다운 아내를 가진 왕이 있었습니다. 어떤 왕? Who had a beautiful wife였던 king. 그렇습니까? 다음, Eric is the man. He gave her flowers and chocolates. 에릭이 그놈이래죠. 그래서 그놈은 그놈인데 어떤 그놈? 그녀에게 꽃과 초콜릿을 줬던. 언제? 언제 줬겠어? 발렌타인데이 때 줬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반복된 거, 에릭하고, 더맨하고, 히. 우리말 해석이 뭐다 보니까, 에릭은 그녀에게 꽃과 초콜릿을 주었던 에릭이야, 주었던 맨이야. 그래서 선행사 에릭이 아니고 뭐다? 맨이다. 그래서 얘, 뭐 또는, 후 또는, that. 생략할 수 없죠. 수격이니까. 그래서 합치된 문장 뭐? Eric is the man who gave her flowers and chocolate. Eric은 그녀에게 flowers and chocolate를 줬던 man입니다. 그러니까 I called a student. He was absent yesterday. 내가 전화했대죠. 누구한테? 그 학생에게. 그는 어제 뭐 했다? 결석했다죠. Absent. 어떤 결석한이죠. 그러면 나는 어떤 학생에게 전화한 거야? 어제 결석했던 학생에게 전화한 거죠? 그럼 반복된 건, the student와 he. 그럼 the student는 뭐가 될 거고, 선행사가 될 거고. 자, 지금 보면 무슨, 뭐, 계속해서 선행사가 문장의 끝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했죠, 분명히. 그렇죠? 그렇지 않을 경우 삐집고 들어가야 된다 했어. 맞습니까? 제일 위에다가 관계사절 붙이는 거 아니라 했어요. 지금 계속해서 반복된 게 끝에 있고, 그 다음에 바뀌는 놈은 제일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I called a student who was absent yesterday. 나는 어제 결석했던 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생략할 수, who를 생략할 수는 없죠. 하지만, who was를 생략할 수는 있죠. I called a student absent yesterday. 됐습니까? 왜 absent가 무슨 시니까? 어떤 시입니까?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서 선행사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절에 밑줄을 그어라. 밑줄을 안 긋고 뭐 합니까? 이거 하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The man who stole my purse was caught by a brave young man. 이 성빈아, 뭔 소리인 것 같아? 대답 안할 작정이다. 나한테 왜 이런 걸 물어보지? 난 어차피 대답 안할 건데. 그래, 미스, 아니 미스 말이야. 이상한 너밖에 없다. 응, 그렇죠. 이게 뭔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해석한 거냐고. 모르겠는 단어는 영어로 얘기하면 돼. 그니까? 그럼 힌트 좀 줄까요? Caught. 얘는 어쩌지? 그럼 잡다의 세 번째 소리는 뭔 뜻이야? 가시겠네. 그렇습니까? 그럼 이게 뭔 뜻이겠어? 네, 그러면 힌트 줄게. 펄스는 그러면 지갑이야. 지갑. 맞습니까? 스톨의 뜻도 혹시 몰라? 훔쳤다, 예, 과거. 그래. 그 남자는, 나의 지갑을 훔쳤던 작품, 나 대리 양자였다. 네.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지만 관계사절이 나오면 이제 해석이 저렇게 되기 시작하죠.
뭘 못해서? 이걸 못해서. Stole my purse. 내 네가 훔쳤다 줘. Who stole my purse? 내 네가 훔쳤 돈이 줘. 그렇죠? 네가 왜 훔쳤을 거 아니야? 그럼 이 부분의 의미가 완전됐지 뭐. 내 네가 훔쳤던 남자가 뭐에 문제 나왔죠? 주어 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어야 주어. 한번 길어봤자. 한번 길어봤자. 키 누기. 피의자가 죽었던 거는 he was caught by a brave young man. brave 어떤 용감한 그러니까 그래서 그는 용감한 젊은 남자에 의해서 뭐 했다? 다쳤다죠. 그래서 그 누구 그 남자죠. 그 남자는 그 남자 어떤 그 남자? 훔쳤던 그 남자가 잡혔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by a brave young man에 의해서. 그가 용감한 젊은 남자에 의해서 잡혔습니다. 됐습니까? 관계사절이 나오면 이제 여기 슬슬 여기에 맞게 이제 해석하는 능력, 눈에서 이게 막 발산해야 돼. 그래서 그걸 처리할 줄 알아야 돼.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에 밑줄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줘야 되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 그러니까. 자, 이와 같이 관계사들이 끝에 가 있으면 그나마 좀 나아. 근데 이렇게 중간에 삐죽고 들어가면 계속 헤매기 시작합니다. 이 긍정 반응으로. 긍정 반응은 얘가 뽑혀 나가면 이렇게. 그래서 뽑아다 딴 긍정 해줘. 그쵸? 그리고 후 대신에 뭐가 오는데 The man이 오면 되잖아. 그러면 긍정 분량 뭐야? The man was caught by a brave young man and he Stole my purse. 그러니까 그 남자는 젊은 남자에 의해서 잡혔고, 그리고 그는 나의 지갑을 훔쳤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The child who is lying on the bed is my little brother. 그러니까 그러면 이 문장은 수빈이 생각할 때뭔 뜻인 것 같아? 뭐는 영어라면 영어대로 쓰고 오래 그렇게 표시하고 뭐? 무슨 잘 표현해 줄게. 오케이. 자, 이 녀석이 뭐 대신 왔는지 모르겠구나. 자, 그럼 이 단어에 대해 설명할게요. 얘는 어디다가 ing 붙이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여기다가 ing 붙이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단어 나오면 내가 설명할 때 얘가 무슨 뜻도 있지만, 거짓말 하다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그렇죠. 묻다란 뜻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고 나서 내가 설명 여기서 안 끝나. 어떻게 설명했냐? 여러분들 이거 94개에 나왔어. 어떻게 나왔냐? 라이가 거짓, 이게 두번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라이드도 되고, 레인도 된다는 거죠. 무슨 설명하는지 알겠어? 라이가 거짓말 하다 할땐 규칙 변한단 말이야. 라이. 근데 lie가 눕다 할 때는 lie, lay, lay입니다. 그리고 이게 많이 이제 시험 문제 선생님들이 시험 내기 좋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설명하면 문제가 하나 있어. 뭐가 문제가 있냐면 lay라는 동사 원형이 또 있어. 그리고 이 lay는 애매하게 얘랑 뜻이 비슷해. lay는 무슨 뜻? 얘도 여러분도 분명히 외웠어. 94개 할 때. 뭐라고 외웠냐? 레이드, 레이드라고 외웠어. 그리고 이 레이의 뜻은 눕히다, 두다, 이 뜻이야. 자, 일단 여기까지 알아두세요. 머리 복잡할 테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해석은 아주 잘했고, 그다음에 이걸 잘 찾았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의 뜻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죠. 그래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그 아이는 나의 little brother이다. 남동생이다. 이런 뜻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렇게 될 거고, 이 녀석을 생략할 수 없지만 이 녀석을 생략할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The child lying on the bed is my little brother. 맞습니까?
그거 전부 다 대수로 바꿔 쓸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한번 다음 관로 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배열학도 쓰니까 뭐 꼴한 거죠. 배열학도 쓰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런 문장을 푸는 방법은 이번에는 이걸 조물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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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뭘 만든다는 얘기죠. 그렇죠. 배열아 있고 베이스북 있고 플레이 있고 소울 있고 아 있고 후가 있어. 그렇죠. 이걸 조물딱 조물딱 해서 만들면 무슨 뜻이 튀어나올까? 뭐가 있다라고 하면 뭐가 있다. 영어 속 뭐가 있대요? 베이스북이 아구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뭐 세수가 그렇죠. 근데 아랑 우가 있으겠다. 대열아 베이스북이냐? 응? 뭐가 있다겠어? 대열 아또 쓰니까 뭐가 있다겠어? 셀수 있는 거 여러 개가 있겠죠. 애들 이때죠. 그렇죠. 애들은 애들인데 그거 지금 배우는 게 애들은 애들인데 어떤 애들이 있다 하는 거겠지 지금 관계자니까. 애들은 뭐 어떤 애들이 있대? 야구하고 있는 애들이 있대죠. 됐습니까? 그럼 애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some boys. Boys는 boys인데 뭐하고 있는? Who are playing baseball? 그럼 되겠죠. There are some boys who are playing baseball.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뭐뭐 is my friend랍니다. 그쵸? 됐습니까? 그러면 who 있고, the man 있고, that 있고, to 있고, is 있고, talking 있고, is my friend. 그쵸? 그럼 이 문장의 초간단법은? 이날의 소관단법은 뭐였어요? 여기 있는 뭐 중에 안만 길어봤자 했죠. 이 중에 뭐 중에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게 뭐야? 얘도 얘. 선생님 얘도 되는데요. 얘가 주어를 할수 있냐? 그렇죠. 안만 길어봤자 뭐야 이거? 이날의 소관단법은 뭐? He is my friend인 거죠 이거. 됐습니까? 얘도 시작하겠죠. 어떻게 시작하겠어? 누구? The man. The man은 man인데, 어떤 the man? 어떤 the man? 지금부터 꾸미는 말 시작한다며. 그럼 여기서 뭐 써야지, 뭐. Who? 주격이니까 이제 뭐 써야지. Who is talking to them is my friend. The man who is talking to them is my friend. 뭐 주세요.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남자는 내 친구다. 그러니까 The man who is talking to them is my friend. 그렇습니까? 그 문장으로 꼭 해보면, 그러니까 그 문장으로 바꾸게 볼까요? 그 다음에 뭐와 very strong입니다. 여기에 R가 왔죠. R. 그렇죠? 오늘 여기 안만 길어봤자 무슨 일 뻔한 거예요. 여기 있는 걸 안만 길어봤자 데이가 very strong. 그쵸? 여기서 데이로 바꿔 쓸수 있는 게 뭐야? The people이죠. 그쵸? 누가? 이 문장 그 사람들은 매우 강하다라는 얘기 하는 거죠. 그쵸? 그 사람들은 매우 강해요. The people are very strong. The people은 people인데 어떤 people인데? The people은 people인데 어떤 the people이었어? The people who Live Living on the island. 아이슬란드가 아니고요. 아일랜드입니다. S가 발음 안 맞고. The people who live on the island are very strong.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그 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고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다? 매우 강하다. 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주격 관계 대명사에서 조심하라고 했던 부분에 여러분들 표시해 보세요. 주격 관계 대명사는 선생님들이 이러한 것들을 묻는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작하면 기억들이 날려나?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는 주어라며?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는 네. 에? 뒤에는 동사가 나오는데 그 녀석에 뭐를 조심해야 된다? 형태를 조심해야 한다. 그럼 여기는 왜 아야? 선보이즈 데이니까. 뭘 봐라? 얘랑 얘 보라 그랬지. 얘랑 얘. 이 녀석과 이 녀석 두 녀석의 눈치를 봐야 된다. 무슨 시제고? 현재 시제고. 데이니까 알고. 딱 공당 공당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습니까? 만약에 there were였어. There were some boys who were playing baseball 해야 되겠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 is in you 이 안만 길어봤자 뭐고 he고 그렇죠. 눈치 봐야 될 게 또 하나 남았죠. is in you 됐습니까? 현재 대화를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어떤 사람들과 그 사람이 내 친구라는 건 fact죠. 이게 현재 진행형이고 얘는 fact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얘 안만 길어봤자 day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전달한 내용이 또 fact죠. 그러니까 얘는 leave를 써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3번 문제 어땠나요? 맞았나요? 네. 됐어요. 얘기 좀 해줘요. 우리 노래 헷갈렸어? 좀 더 후로 안 왔다. 아, 우리 노래. 알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제 왔다. 선다이. 가만히 왔어요. 이제 해야 됩니다. 이제 후다이. 잘 알았어? 다음 문장에서 답어. 다음 문장을 밑줄 친 부분에 유의해서 바르게 해석해라. There are many people who want to meet you. 그쵸? 그럼 이제는 해석 좀 하자, 성빈아. 어? 뭔 소리야, 이거? 아이씨, 이렇게 써 있어야지 드디어 하는 겁니까? 어? 아, 해왔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그렇죠, 그런 뜻이죠.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원한다였는데 애만들도 원하는이죠. 원하는 무엇을 원하는 너를 만나는 것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됐습니까? 뭐, 너를 만나고 싶어하는 뭐, 사람들 많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 의미가 통하도록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뭐, 꼭 너를 만나는 것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써야지 맞는 건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런 뜻이 전달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강 이건 뭔 소리야? 스포츠를 플레이할 때 많은 분을 필요로 오케이. 내가 그렇게 가르쳐줬나요? 사람들이 아 네가 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포츠를 플레이할 때 많은 물을 필요로 한다를 내가 써볼게. 그렇죠. When people play sports, they need lots of water. 사람들이 스포츠를 플레이할 때 그들은 많은 물을 필요한다. 이거죠. 내가 관계사를 내가 그렇게 가르쳐줬습니까? 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뜻? 스포츠 하다인데 얘 만나서 제발 좀 내가 시키는 대로 좀 할까? 어? 스포츠 플레이하는 사람들은 많은 물을 필요로 한다. 어떤 사람들이 대답을 해줘. 그래서 지금 계속하는 거 무슨 시 들어있게 어떤 시가 들어있도록 해석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네가 얘기한 그 뜻이죠.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건 접속사 배우는 게 아니라고. 관계사 배우고 있고 어떤 시 덩어리 만드는 거. 자, 문법이라는 것은 선생님 이렇게 해석해도 똑같은 뜻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람들이 스포츠 플레이 할 때 많은 물을 필요로 합니다. 이 뜻 맞아요. 그 뜻인데 문법은 규칙을 익히는 거죠. 규칙. 그래서 내가 얘기할 때 억지로 우리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로 하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 응?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내가 그러한 문법적 규칙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은.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문법적 규칙을 말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법적 규칙을 의미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몽땅 다 살펴봤고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선행사들 전부 찾아보면 people이고 many people이고 그 다음에 약간 people이고 또뭐 the man이고 뭐 some boys고 뭐 child이고 man이고 student고 man이고 king이고 사람 아닌 거 하나도 없네요.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후스입니다. 관계대명사 후스가 보면은 문제로 내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후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얘기하면 내가 후스에서 조심해야 될게 뭐를 얘기했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 칩시다. I found my 백이 있고, 그 다음에, 자, 조금 선생님이 뭘 설명하려다 보니까 조금 지나가겠습니다. 이런 문장이 됐습니다. Give away는 줘버리다, 누군가의 줘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He gave away my bag, I made my bag. 그가 내 가방을 줘버렸대죠. 나는 나의 가방을 뭐 했다? 만들었대죠. 그렇죠? 그는 어떤 가방을 버린 거예요? 그는 어떤 가방을 줘버린 거야? 내가 만들었던 가방을 누군가에게 줘버렸다. 내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누구 딴 사람한테 줘버렸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두 문장을 합치면 우리말로 뭔 뜻이냐? 그는 어떤 가방을 버렸다? 내가 만들었던 가방을 버린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반복된 건 뭐? 아, 잠깐만. 1차만 더 붙이면. 아이씨, 갑자기 생각하는 게 뭔지 알아. 자, 쉬운 거야. 쉬운 거 써놓고 좀. I have a friend. I like his sister. 나에겐 친구가 있는데 나는 그의 여자형제를 좋아한대죠. 그렇습니까? 또 나는 어떤 친구가 있다? 나에겐 어떤 친구가 있다? sister를 좋아하는 friend가 있단 말이죠. 나는 그의 누이를 좋아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반복된 건 뭐예요? 얘랑 얘죠. 그렇죠? 그렇다면 얘를 뭐로 바꾼다? 얘를 뭐로 바꾼다? 후스로 바꾸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관계사를 앞으로 보내야 되는데 분명히 얘기했죠. 후스에서 조심해야 될 거. 자, 얘가 뭘 이루고 있기 때문에 덩어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후스만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후스 시스터가 함께 앞으로 가서 합치는 순간 어떻게 된다? I have a friend whose sister I like 라고 해야 된다 했었어요. 주요격 관계대명사에서 조심해야 될건 이거라 했습니다. Whose I like sister 이런 건안 돼요. 절대로. 알겠습니까? 근데 요 밑에는 이런 문제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전부 다 소유격이 어디 있냐면 뒷문장의 제일 앞에 있어. 뻔해.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처음 관계사를 배우니까 난이도를 낮춰놓은 거야.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익히게 되면 나중에 어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안 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알려줬어요. 나중에 뭐 지금부터 여러분들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시 설명하면 그때 아 맞다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거, 덩어리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소유격 관계대명사에서 이거 주의하라고 했고요. 전부 다 끊어읽기 대로 하는 거죠, 전부. 그렇죠? 아까 그것도 끊어읽기 해보면 뭐야, 히스 시스터가 한 덩어리잖아요. 끊어읽기 할 때 훔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죠. 그러니까 한 덩어리로 함께 앞으로 갑니다. 히스 시스터로 돼서 보세요, 전부 다 여기 있잖아요. 됐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He had a date with a girl. Her name is Amy.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가 뭐였어요? 방문장 해석하기죠. 그는 어떤 소녀와의 데이트가 있었다, 이 말이죠. 어떤 소녀와 데이트를 했다. 만남을 가졌단 말이죠. 그녀의 이름은 뭐다? 에임이다. 그렇죠. 선생님, 이건 과거인데 왜 이건 현재입니까? 이건 팩트잖아요. 됐습니까? 데이트했던 건 언제이고, 과거이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 한 문장으로 우리말 해석하기죠. 그는 어떤 소녀와 데이트를 했다? 이름이 에이미인 소녀와 데이트를 했다. 됐습니까? 지금 방금 뭐 한 거냐 하면, 이거 한 거죠. 됐습니까? 문제에 따라서 앞 문장이 뒷문장 꾸며야 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연습이기 때문에 계속 좀 뒤에 있는 거고요. 그럼 그 다음에 반복된 거 찾기니까 얘하고 얘하고 같죠? 그렇죠? 근데 무슨 격이니까 얘가 끌려 들어오면서 무슨 격 됐습니까? 무슨 격 됐습니까? 얘 뭐로 바뀐다? 후스로 바뀐다. 그 다음에 뭐가 제일 앞에 있는지 봐야 된다. 후스 네임이 제일 앞에 있는지 봐야 돼요. 그렇습니까? 지금은 뻔하게 제일 앞에 있죠. 그래서 합쳐진 문장, 내가 여기 밑줄 준거 얘를 보고 세 글자로 뭐라 그래? 아니까 문제 됐어? 그래서 합쳐진 문장 뭐? He had a date with a girl whose name is Amy. 그러니까 그는 이름이 Amy인 어떤 여자아이와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He is a singer. 그는 가수다. His voice sounds very sweet. 그의 목소리가 어떻게 들린다? 매우 달콤하게 들린다. 합치면 그는 어떤 가수다? 목소리가 매우 달콤하게 들리는 가수다. 그러면 얘하고 같은 사람이 전부. 그쵸? 근데 우리가 합친 문장이 목소리가 매우 달콤하게 들리는 그야, 목소리가 매우 달콤하게 들리는 가수야, 가수죠. 그러니까 얘가 뭐고? 선행사죠. 그렇습니까? 그럼 얘를 뭐로 바꾼 다음에, 후스로 바꾼 다음에 뭐가 제일 앞에 있는지 봐야 된다고. 후스 보이스가 제일 앞에 있는지, 덩어리 지어서. 그래서 합친 문장, He is a singer whose voice sounds very sweet. 그는 목소리가 매우 달콤하게 들리는 가수입니다. 그렇습니까? 다음, I saw a cat. 내가 고양이를 봤습니다. 그렇죠? Its eyes were blue. 됐습니까? 눈이 무슨 색깔이었다? 파란 색깔이었다. 그러면 나는 눈이 파란색인 고양이를 봤다죠? 그럼 반복된 건 얘랑 얘고, 그 다음에 이거니까 얘로 뭔가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제일 앞에 있는지 봐야 된다고? Whose eyes. 합치면 I saw a cat whose eyes were blu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랐죠. 알맞은 관계대명사와 함께 써라. 뭐 개가 아프고요. 그 다음에 좌석이, 의자가 뭐 좌석이 파란색이고요. 그 다음에 제목이 뭐래요? 어린 왕자래죠. 그렇습니까? 그럼 I'm looking for a book. 내가 뭘 찾고 있습니까? 책을 찾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나는 책을 찾고 있고, 그리고 그리고 그 책의, 그것의 무엇은? 타이틀은? 뭐 쓰느냐? 이 타이틀은? 뭐다? Is the little princess. 됐습니까? 그래서 and하고 it를 뭐로 바꿨으면 되겠다? 그래서 I'm looking for a book whose title is little prince. 됐습니까? and하고 소유격이 후스로 바뀌는 거죠, 그런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데이비드는 데이비드인데, 어떤 데이비드가 looks so sad. 어때 보인다? 매우 슬퍼 보인대, 좀. 데이비드는 데이비드인데, 어떤 데이비드겠어? 어떤 데이비드겠어? whose dog is sick. looks so sad. 그럼 이건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자,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잘 보세요. 어떤 머릿속에 한번 머릿속 상상해봐. 두 문장으로 분리할 때 얘를 이렇게 붙잡고 쏙 빼줘. 그쵸? 쏙 빼면서 얘가 후루룩 바뀌죠. 그쵸? 얘가 뭔가로 바뀔 건데 뭘 끌고 들어오면서 바뀌어? 얘를 끌고 들어오면서 바뀌죠.
됐습니까? 문장 분리할 준비 됐죠? 첫 번째 문장은 뭐? David looks so sad and 남자니까 his dog is sick 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who도 아니고 whom도 아니고 whose가 오는 말이에요. his dog is sick이니까. 됐습니까? 헤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선생님 동잡을 수가 없어. 헤이, 욕심이 빨아들이고 있습니까? 헤이, 그 다음에 I have a bicycle. 내가 뭘 갖고 있어? 자전거를 갖고 있죠? 자전거는 자전거인데 어떤 자전거겠어? Whose seat is blue? 됐습니까? 안장이라고 하면 되겠죠? 좌석이 아니고 자전거니까. 나는 안장이 파란색인 자전거를 갖고 있다. 그럼 두 문장 나누면 얘가 이렇게 쏙 나오죠. 쏙 나오면서 얘를 끌고 들어가죠. 그쵸? 두 문장 보려면 I have a bicycle and its seat is blue 겠죠. 그러면 its는 이강이한테 물어봐야지. 1번에 its야? 2번에 its야? 네? 두 문장으로 나올 때 its로 바뀌잖아. I have a bicycle. 그쵸. 됐습니까? 이제는 잘 알고 있네요. 여기 it is의 줄임말인 거 다 알고 계시죠? 오케이. 자꾸 이강인한테만 물어보니까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 네가 숙제를 안 해와서 그런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 I know the girl 있고, famous 있고, who's 있고, is 있고, assist 있고, sister 있고, painter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거 쪼물딱쪼물딱 하면 나는 어떤 소녀를 아는데, 소녀는 소녀인데 어떤 소녀를 알고 있을까? 루이가 유명한 화가인 소녀를 알고 있는 걸로. 그쵸? 루이가 유명한 화가인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엄청 유명한 화가인가 봐. 됐습니까? 나 어떤 여자애를 알아. 근데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엄청 유명한 화가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된 문단은 I know the girl who's sister is a famous painter. 됐습니까? I know the girl whose sister is a famous painter. 나는 whose sister is a famous painter인 the girl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왜 whose가 와야 되는지를 증명하자. 그러면 두 문장으로 나누면 I know the girl and 끌려 들어가면서 뭐로 바뀌어? I know the girl and her sister is a famous painter. 소유격인 her로 바뀌죠. 됐습니까? I want a room. 내가 어떤 방을 원하네요. 그쵸? 그럼 방은 방인데 어떤 방을 원하겠습니까? 이거 봤더니. 방은 방인데 어떤 방을 원한다? 벽이 분홍색인 방을 원하는 거죠. 그쵸? 그럼 나는 벽이 분홍색 벽을 가지고 있는 벽이 분홍색인 방을 원하면 I want a room whose walls are pink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is there a student? 학생이 있습니까? 하고 있죠? 학생은 학생인데 어떤 학생? 학생은 학생인데 어떤 학생? 이름이 피터인 학생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름이 피터인? Peter. 이강아 지금 관계 1파트부터 네가 머리 좋다고 숙제 안 하고 이래가지고 복습 안 하고 이래갖고 되는 파트가 아니라고 누누이 얘기한다. 응? 엄마랑 상담 한번 할까? 응?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특징을 하나 살펴볼 수 있는데요. 뭐? 소유격 관계 대명사 뒤에는 뭐가 따라와야 된다? 뭐가 따라와야 된다? 명사가 따라와야 됩니다. 됐습니까? 소유격은 마치 무슨 시 같다라고 내가 옛날에 얘기했었냐면 어떤 시 같다 했죠. 그렇습니까? 어떤만 끌려 와 있으면 안 되고요. 어떤 것이 한 덩어리로 있어야 된다고 눈누이 얘기합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미추친 부분에 주의해서 바르게 해석하래요. 그러면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수민이가 생각할 때 이 문장의 뜻은? 그렇죠. 나는 지붕을 열 수 있는 차를 원한다. 끊을게 하면 그가 원하죠. 카를 원하는데 카는 칸데 어떤 카? 그래서 roof can be opened.
문이 열려질 수 있는. 그러니까 충전하면 he wants a car. a car 안 먹혀봤자 이신데 충전할 땐 and it look can be open이니까 소유적인 후스를 써야 되겠다.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은 거의 안 쓰는 문법이긴 한데 혹시 학교 선생님들이 그쵸? 약간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선생님도 계시잖아. 그쵸? 뭐, 선생님 젊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젊으세요? 같은 쌤? 아닌가 보네. 내가 보기엔 졸라 늙었다. 여보세요? 젊은 선생님이세요? 잘 모르겠다. 나이를 나는 바는 모르겠다. 자, 혹가다 어떤 선생님들은 얘를 뭐로, 뭐도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선생님들이 있냐면, 뭐도 된다고 했더라. 오브 위치로 쓸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왜? 얘가 사람이 아니니까. 됐습니까? 이건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 거에 따라서 익히면 된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렇게 가르쳐 주는 선생님 이제 없을 거예요, 아마. 됐습니까? Bring me the bag. Whose color is gold? 오케이. 그래서 이건 뭔 뜻이야? 나에게 특별히 그렇죠. 그러니까 bring 하래죠. 미에게 무엇을 더 백을 더 백은 더 백인데 어떤 whose color is gold 색깔이 금전이. 그러면 둔다 하면 그러면 bring me the gold and its color is gold 그리고 그것의 색깔은 금색이다 이렇게 되겠죠. She had a cat whose fur is white. 뭔 뜻입니까? 그렇죠. 털이 흰 고양이는 무슨 고양이? 진천이? 앙고라? 앙고라 아닌가? 맞습니까? 아, 앙고랑 토끼 종류 미안합니다. 아, 진천이. 오케이. 야, 뭐, 아, 쟤들도 흰색 아니야? 시베리, 아, 씨, 미안하다. 뭐 있잖아, 그거. 아, 씨. 눈 다 까먹었는데. 오케이. 그런 뜻이고요. 둘로 나누면, she has a cat and its fur is white. 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계속해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면 요런 식으로 뭐야 치워버렸네 형광펜슬이란 게 이와 같이 이렇게 덩어리를 뒤에 있는 명사와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관계대명사 whom 먼저 정리하면 먼저 정리하면 whom에 대해서 먼저 정리하면 몇 문장이 합쳐질 건데 두 문장이 하나로 합쳐질 건데 여기에 뭔가 하고 여기에 어떤 것하고 또는 뭐 여기에 어떤 사람하고 여기에 어떤 사람하고 반복이 되죠. 그렇죠. 근데 이 꾸며주러 가는 문장 속에 있던 이 녀석이 뭔가에 무슨 어로서 들어있다? 무슨 어로서 들어간다? 목적어로서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이 안만 길어봤자 히로 바꿔 쓸 수 있는 더맨이었다. 그럼 일로 끌려 들어가면서 뭐로 끌려 들어간단 말이야? 힘으로 끌려 들어간단 말이죠. 힘으로. 히나 히스가 아니고. 그렇습니까? 여기에 뭔가가 안 만길어봤자 데이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끌려 들어갈 땐 뭐가 된다? 댐이 된다라는 게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훈만 되는 게 아니고 뭐도 된다. 뭐도 되고 후도 되고 됐도 되고 하나 남았네. 생략까지도 된다였죠. 그렇습니까? 이게 목적격 관계대명사였고 그 다음에 주의사항 아까 주격 관계대명사의 주의사항은 뭐였어? 주어 뒤에는 차가 오는데 그 녀석의 형태를 주의하라 그랬죠.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 문제 풀 때는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 그랬어? 가방 안에 샷건이 들어있어야 된다 그랬죠. 알겠습니까? 뭐 있으면 때려잡자? 좀비 있으면 때려잡자라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주의사항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 후나 훔을 이용해서 한 문장 써라. 그럼 내가 이제 왼쪽 손모가지를 걸 건데 분명히 반복되는 건 사람이고요. 그렇죠. 뒷문장이 만약에 꾸민다면 뒷문장 속에 있는 반복된 녀석은 분명히 무슨 어다리에 있어? 목적어 자리에 있겠죠. 뭐의 목적어거나 동사의 목적어거나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겠죠. 됐습니까? I learned from the people. I met them during my trip. 예, 나는 그 사람들을 안 잊을 거래죠. 나는 그들을 겉동안 만났네요. 겉동안. 그렇죠?
모동안 나의 여행하는 동안. 됐습니까? 그럼 두 문장 합치면 나는 어떤 사람들을 앉을 거다? 나는 어떤 사람들을 앉을 거다? 내가 나의 여행하는 동안 만났던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방금 하면서 이걸 해야지 사실 이게 정해지는 거죠. 어떤 내가 여행하는 동안 만났던, 아, 얘가 꿈으로 갈 거야. 그 다음 뭐 하지? 찾죠? 됐습니까? 그 다음 뭐 하죠? 이거죠? 그 다음 뭐 하죠? 보냈죠? 그래서 합치진 문장 뭐? I won't forget the people whom I met during my trip. 됐습니까? 네, 내가 여행 동안 만났던 사람들을 잊지 않을 거다. 됐습니까? Okay, the woman left for France. You wanted to meet her 하고 있죠. 그러면 얘 하면 선생님이 얘랑 비교하라고 얘기하겠죠. 그쵸? 이제 좀 지겹죠. 됐습니까? 그래서 left France는 뭔 뜻이에요? Left France는 프랑스로 프랑스를 저러고 있으니까 또 해야 되겠네요. 프랑스를 떠나다고요. Left for France는 프랑스로 떠난다였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프랑스에 있다가 딴 데 가는 건 어느 거야? Left France고요. 다른 데 있다가 프랑스로 가는 건 Left for France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읽기 할 때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잘못 해석하면 완전 거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했어요. 됐습니까? 자, 어쨌든 어떤 여자가 프랑스가 아닌 곳에 있다가 프랑스로 떠났답니다. 너는 그녀를 만나고 싶어 했었죠. 만나기를 원했죠. 맞습니까? 그럼 합쳐진 문장은 뭐예요? 합쳐진 문장은 뭐예요? 너가 만나고 싶어 했던데. 그렇죠. 너가 만나고 싶어 했던데 네가 만나고 싶어 했던 했으니까 방금 이 짓 한 거죠. 그렇죠. 그다음 뭐 해요? 반복된 거찾기. 뭐랑 뭐? The woman과 her. 그러면 얘를 who로 바꾸면 절대로 안 되죠. 얘를 바꿔야죠. who로 바꾸죠. who 또는 whom 또는 that 또는 생략으로 바꾸죠. 그 다음 뭐 해요? 얘가 일로 가야죠. 됐습니까? 그래서 합쳐진 문장은 뭐? The woman whom you wanted to meet left for France. 됐습니까? 이와 같이 중간에 끼어드는 문장이 여러분 조금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해석할 수도 있고 만들 줄도 알아야 되겠어요. The woman whom you wanted to meet left for France. 네가 만나고 싶어 했던 그 여자가 프랑스로 가버렸어. 됐습니까? The woman whom you wanted to meet left for France. 됐습니까? 다음, he is the man she wanted to marry him. 그래서 그는 그 남자래죠. 그녀가 그와 결혼하고 싶어 한대죠. 그렇죠? 그럼 합치는 문장. 그는 그녀가 결혼하고 싶어 하는 남자다. 그녀가 결혼하고 싶어 하는 남자다. 선행사 정한 거죠, 지금. 그렇죠? 그 다음에 반복된 거 여기 있네요. 얘가 꾸미로 가기로 했죠. 그래서 얘를 뭐로 바꾼 다음? whom 또는 who 또는 that 또는 생략으로 바꾼 다음. 합쳐진 문장 뭐? He is the man whom she wanted to marry. 됐습니까? 자, 그럼 Mary 나오면 또 그 얘기 하겠죠. 나랑 결혼해 주세요. Marry me. Marry with me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Visit Korea 나오겠죠 또. 그래서 지겹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짓 하는 게 그러면 Visit 하고 Marry 하고 또 뭐 있었어? Visit 하고 Marry 하고. 또 생각 안 나지, 그렇죠? 힌트 D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D. 얘 무슨 뜻인데? 네? 디사이드야 얘가? 얘 토론하다죠? 디스커스 어바웃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습니다. 디스커스 더 프라블럼 해야지. 디스커스 어바웃 더 프라블럼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어바웃 너야 좋을 것 같죠? 그 문제에 대하여 토론하다 어바웃 안 된다고. 내 안에 어바웃 들어있다. 디스커스 더 프라블럼, 비짓 코리아, 메리 미. 그 방에 들어가다 엔터 더 룸, 엔터 인투 더 룸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출석하다, 어텐드,
attend the meet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문장으로 쓸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오케이, 이번에 거꾸로 해보란 말이에요. 그쵸? This is the lady whom I went there with. 그러면 이거 뭔 뜻일까요? 이 사람이 소개하는 거네요. This is 하니까 이분이 나랑 거기에 레이디입니다. 아가씨입니다. 이 말이죠. 방금 뭐 한 거냐 하면 이거 정한 거죠. 그쵸? 그러면 두 문장으로 쓸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란 얘기는 뭐를 끌고 들어가라 말이야. 여기에 있는 단어 중에서 뭘 끌고 뒤쪽으로 들어가라. 뭘 끌고 들어가라. 더 레이디. 왜 얘를 끌고 들어가? 얘가 뭐라서? 선행사라서. 그렇습니까? 그럼 this is the lady. 그러면 얘 끌려 들어가면서 이번에 얘가 없어지죠. 그렇죠. 얘를 쓰면 안 됩니다. This is the lady I went there with. 안만 길어봤자 she인데 끌려 들어갈 때 뭐? or 무슨 격? 목적격. 그러니까 who로 바뀌는 거란 말이죠. 나는 그 여자와 함께 거기 갔습니다. 됐습니까? This is the doctor whom I told you about. 이 사람 그가 뭐다? 의사다. 의사는 의사인데 내가 뭐 했던? 내가 너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말했던 이 사람이 내가 말했던 그 의사야. 그렇죠? 됐습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끌려줄 거고 그러면 두 문장 나눌 때 얘는 사라지죠. 사라지면서 뭘 끌고 들어가요? The doctor. The doctor 남자 의사도 있고 여자 의사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당연히 남자 의사죠. 그럼 두 문장 나누면 He is the doctor I told you about him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왜 풀어봤냐 하면요. 이 문제 왜 이거 왜 해봤냐 하면 여기에 뭐 있으면 큰일 난다. 여기에 This is the lady whom I went there with her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좀 때려잡으세요. 그 다음에 과물관에 알맞은 말을 배워서 문장 왔습니다. Tim is the boy. 자, 이 문제 푸는 것은 이게 쪼물딱쪼물딱 해가지고 무슨 뜻이 되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팀은 그 남자아이래죠. 그래서 남자아이는 남자아이, 보이는 보이인데 누가 뭐 했던 보이? 내가 싸웠던 말이죠. 내가 싸웠, 팀은 내가 같이 싸움 박질 했던 남자아이다. 됐습니까? 그럼 지금 선생님 말 시작해야 되니까 뭐? whom. 그쵸?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특징. 목적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뭐가 무슨 거 나와? 주어가 나오죠. 주어 다음 뭐가 나와? 주어 다음 뭐가 나와? 동사.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된 문장. Tim is the boy whom I fought with. 자, 그럼 윗이 얘기하겠지. 자, 윗이 여기 있어야 되고, 자, 답은 두 개죠. 여기 있어도 되고, 어디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Tim is the boy with whom I fought. 이렇게 해도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전에 선생님 기억나는 문제 중에 와 완전 허를 찢는 적이 있었어요. 학교 선생님한테 허를 한번 찢는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내가 학교 선생님한테 확 일격을 당했냐. 자,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다시 이거 적용합니다. 이거 뭐 또는 훔 또는 또 뭐? 훔 또는 뭐? 훔 또는 또 뭐? 된다고 관계되면서 다 배우고 나면 배우죠. 그쵸? 근데 이 윗이 얘를 따라가서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하나밖에 안 돼. 뭐밖에 안 될까? 뭐밖에 안 돼. 왜? 얘는 무슨 격이야? 원래는? 원래는 후는 주격이죠. 됐습니까? 전치사가 얘를 관계사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부사 배우면서 얘기했었죠 그때. 됐습니까? 따라간 경우에는 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생략도 안 돼요. 전치사가 따라가버리면. 왜? 전치사 뒤에 뭐가 있어야 돼? 전치사를 담당해줄 명사가 하나 필요하잖아. 그쵸? 근데 얘가 없어져 버리면 This team is the boy with I fought.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 일이 농락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들어주시고요.
나중에 또 언젠가 얘기하려고 그러겠죠. 어쨌든 거기에 허를 찔렀었습니다. 아, 이런 문제를 내다니. 아무래도 100점 방지 문제였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The girl 있고,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을 딱 보면 관계대명사가 중간에 들어가면 초간단 버전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She became an English teacher 거리고, 그녀는 영어쌤 됐다 이거죠. 그럼 The girl인 거죠. The girl. The girl은 The girl인데 누가 뭐 했던 The girl? 누가 뭐 했던 The girl이겠어? 네가 영어를 가르쳤던 덕어리 영어쌤 됐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덕어리 꾸미는 말 시작할 거예요. 꿈. 자, 목적격이니까 당연히 뭐 나와야 돼? 주어 나와야 되겠죠? 여기서 주어 할수 있는 건 영어가 가르칠 일은 없죠. Whom you taught what? English. The girl whom you taught English became an English teacher. 자, 이렇게 좀 어려운 것 같죠? 그쵸? 자, 어려운 건 어떻게 하냐? 얘를 다시 두 개로 분리해 보세요. 됐습니까? 두 개로 분리하면 어떻게 된다? The girl became an English teacher 하고 얘를 끌고 들어가죠? 끌고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You taught her English.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얘를 여기다 집어넣는데, 일단 모르겠으면 얘를 일단 바꿔갖고 넣어놓고 나중에 샷건으로 쏴버리세요. 아십니까? 여기다 원래 her를 쓰면 you taught her English 이건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아이고 얘랑 같은 건데 또얘 her는 whom이 돼서 날아갔는데 또 나타나면 안 되지. 이러면서 지워버리면 되겠죠. 아십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해석해라. 그쵸? 우리가 한번 성빈이 목소리 한번 들어보자. 그렇죠. 저렇게 해서 잘하는 게 시키는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I want that. 난 춤추는 것을 원하는 거죠. 초보정사 명사대용법이죠. 누구와 그 사람과 그 사람은 그 사람인데 어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렇습니까? He is the man whom I have been looking for. 반갑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Look for의 뜻이 뭡니까? 네? Look for의 뜻이 뭡니까? 찾다죠. 무슨 이 문장의 뜻은? 그렇죠. 그는 내가 찾던 놈이다. 남자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뭘까요? 느낌이 계속이죠. 계속. 그러니까 그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가 계속 찾아왔던 글마다. 있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제 또 왼쪽 손모가지를 걸겠죠. 그렇죠? 어떤 일에 손모가지를 걸겠어? 주문장이 나올 거고, 그렇죠? 주문장이 나오는데 반복된 게 있고, 그중에 반복된 거 하나는 당연히 뭐다? 네? 네? 내가 아까 그렇게 손모가지 걸었나요? 지금 네가 관계대명사의 개념이 정확하게 안 들어있으니까 문장. 내가 아까 전에 후할때 내가 어떻게 손목까지 걸었어? 반복된 게두번 나올 거고, 분명히 둘 중, 아니 뭐야, 분명히 둘다 사람이라 그랬잖아. 응? 그럼 이번엔 내가 뭐에다 손목까지 걸겠어? 반복된 것이 나올 거고, 분명히 둘다 사람은 아니다 얘기하겠죠. 괜찮아요. 맞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she had some shirts. They are too small for her 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셔츠 몇 벌이 있네요. 그녀에게 셔츠 몇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녀에게는 너무 작죠. 그래서 입을 수가 없다는 얘기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두 문장 각각 해석했어.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해야 될건 아이고 왜요? 제발 좀잘 들어. 한 문장으로 해석해서 우리말 만들기죠. 그거 왜 해? 누가 이거 할 건지 정하려고. 그녀는 어떤 셔츠를 갖고 있다? 그녀에게 너무 작다 셔츠가 아니고 작은 셔츠를 갖고 있다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꾸미러 가기로 했어요. 그 다음 뭐 해? 그 다음 뭐 해?
반복된 거창기 뭐하고 뭐? some short하고 day하고 똑같죠? 됐습니까? 그 다음 뭐해요? 예, 뭐 또는 뭐? which 또는 that. 그 다음 뭐해요? 위치가 제자리에 있나 보는 거죠. 근데 뭐기 때문에 주격관계 대명사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지? 주어 뒤에 그거 나오는데 그거 조심해라. 알죠? 아니나 다를까 뭐 있어요 지금? R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합쳐진 문장 선행사가 문장의 끝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합치면 되겠죠. She had some shirts which are too small for her. 그녀는 그녀에게 너무 작은 몇 벌의 셔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략할 수 있는데 같이 생략할 수 있죠. She has some shirts too small for her. 됐습니까? 얘가 너무 어떤이잖아요. 너무 어떤, 너무 작은 어떤 시주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se are candies. 지연 gave them to me yesterday. 이것들이 사탕이 되죠. 사탕은 사탕인데 어떤 사탕? 오. 지연이가 나에게 어제 주었던. 됐습니까? 이 문제까지 할게요 선생님이. 미안, 또 때리지 마, 길 가다가. 됐습니까? 나중에 막 대학생 돼가지고 그때 네가 10시 10분까지 수업했지 막 이러면서 수민아 나 때리지 마. 됐습니까? 어떻게 9시 10분까지 수업했지 때리지 마. 9시까지 수업 있는 거. 네, 반복된 거 캔디즈죠, 데미죠. 뭐로 바꾼 다음에 위치로 바꾼 다음 여기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합치신 문장 뭐? These are candies which Jion gave to me yesterday. 생략할 수 있죠. 목적격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도 있고 대수로 바꿔서도 되고 which 써도 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이 지금 도움이 되고 있나요? 중요한 수업입니다. 여러분들 일과에서 영어 수업 시작했어요? 어디 안 했습니까? 아니, 그냥 교수님하고 막 놀고 있으니까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반에서 가장 관계대명사와 현재 완료 시제를 자신있게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강아, 그러려면 너의 협조가 좀 필요한데 그게 뭘?